네, 오늘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데요. 출근길 공기는 포근하지만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. 비는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돼 앞으로 30에서 80mm가량의 많은 비를 뿌리겠고요. 밤부터는 이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특히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때아는 겨울 폭우가 예상되고요. 그 밖에 제주 전역에는 오늘 밤을 기해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어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오늘 아침 북부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더 올라있고요. 낮 기온은 19도 내외로 3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서부지역은 평년보다 7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. 남부지역도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오늘까지는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현재 동부지역의 기온 17도,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. 네, 오늘 아침 산간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.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섬적도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.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. 네,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대구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.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요일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